선호야. 응. 좀비 바이러스가 있어? 진짜 좀비 바이러스는 없지만 정말 비슷한 바이러스는 있어.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이름이 레비스 바이러스라 그래서 광견병 바이러스 들어봤어. 아, 알죠. 알죠. 걔한테 물리면 좀비랑 비슷하게 바뀌어. 아, 그게? 아, 지금 실제 걸린 거야? 걸렸어. 진짜 좀비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굉장히 난폭해서 물을 묶었는데 엄청난 힘으로 저를 풀어. 아유. 약간 폭력적으로 바뀌는구나. 창문을 깨고 도망가기도. 위험해, 위험해. 계속 막 웅얼웅얼 웅얼거리네. 그렇지. 이게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리면은 얘가 뇌를 조종해. 중추신경계를 따라가서 뇌에 감염시켜서.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아예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뀐다 그래. 아... 이게 대표적으로 좀비 바이러스 하면 가장 유사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이 광견병 바이러스, 레비스 바이러스 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좀비 영화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사람이 사람을 물어가지고 감염시키잖아. 맞아, 맞아.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사실 이 광견병 바이러스도 타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거든. 이 침이나 타액에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은 진짜 좀비처럼 물잖아. 그러면은 감염이 될 수 있거든.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좀비 바이러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안드레안스키라는 박사가 있거든. 근데 광견병이 변이를 일으키면 좀비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